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원래 어제도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겨우 되는 바람에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렇게까지 왔네요. 일단은 오늘 또 신비 아파트 업데이트도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2.04 업데이트거든요. 우선 업데이트 내용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 저장하기 기능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 업데이트된 이후로 뭐 데이터가 날라갔다든지 초기화가 됐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저장하기 기능이 생긴 것 같고요. 대망의 박주민과 주민 누나, 박수현이죠? 왜 주민 누나라고 이렇게 이름도 안 붙여준지는 모르겠는데, 박주민 같은 경우는 S급으로 나왔고, 그리고 주민 누나는 A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큰 업데이트는 없고, 귀신 두 종만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잡을 귀신, 박주민 누나, and 박주민 S급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주민 누나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귀신 같은 경우에는 기어카리, 신비 아파트 외전이죠. 시즌 1에 등장하는 약간 중간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공격력은 240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연력으로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수현의 능력을 살펴보시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목표 잡은 상대를 가둬버린 능력이 또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빙의입니다. 가은이에게 빙의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오, 가은이와 김연우를 순식간에 기절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기어카리 시즌 1에서 좀 나쁜 역할로 나오는 박주민이거든요. 환영으로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기어카리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얘들이 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어떤 스토리 진행되었는지 다 알고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대놓고 얘기해버리면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기어카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 얘기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고스트부터 좀또 잡아봐야 되는데, 뭐 오늘 박주민 S급이라서 바로 잡히면 좋겠지만 보셔서 아시잖아요, S급 뜰 때마다 개고생하는 거. 저 진짜 큰 욕심 안 부릴게요. 수연, 주민 누나, 예, 수연이, 박수연만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세요? 와, 야, 또 랜덤에 또너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다. 얘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잘안 보여요. 야, 너 이제 우리 반 기웃기웃거리는 거 포기한 거야? 바로 옆반인데 맨날 우리 반 와가지고 기웃기웃 대더만. 이제 자기 자리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어떤 뭐, 이제 귀신은 여러분들 여전히 말 어떤 안 하셔도 사람에게 아시죠? 권위가 있어. 오늘도 여전한 출석의 흐름. 누구?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어? 와, 이 도몽클로스도 말이죠. 이제 고정 출석 리스트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는 또갱이랑 그 또랜더맨, 불나방이랑 똥파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얘랑 또둑신 있잖아요. 하루에 거의 한세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살아. 저. 아, 어떤 과연 귀신? 오늘 몇 개를 써야지 주민 누나가 뜰까요? 목소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빠르게. 어떤 귀?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고정 출석 리스트들이 제가 누구라고 했나요? 도둑신이. 와, 어떻게. 야, 너 등장 타이밍 재고 있었나 보다? 얘기하자마자 나오네? 너무 극혐이에요. 빨리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오늘은 좀 진짜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네,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시동기가 바로 나온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들 일하러 갑시다. 예, 학원도 가시고 하루가 또 시작을 했는데, 버스 타고, 예, 학교는 뭐 방학이니까 안 가더라도 학원도 가고, 직장인분들은 직장 가시고요. 제발 어떤 게 누나! 똥파리. 왜 웃었냐면은, 제가 지금 밤새가지고 정신이 나갔나봐요. 이 똥파리 목소리 순간적으로 우리 또갱이인 줄 알고 설렜잖아. 감히 또갱이인 척을 해? 너는 철저하게 응징해주겠어. 얼리와. 내가 너 불부적으로다가
못되게 혼내줄게. 빨리 와.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 아. 으, 이 출석 리스트들 진짜. 제발. 어. 아, 댕댕아. 아, 댕댕아. 아유, 이 꼬리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 봐요. 형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 일로 와. 어? 아, 이거 업데이트 되고서 또 바뀌었나 보네? 원래 물부적 30개씩 줬는데. 아, 그 이벤트였구나. 30개씩 주는 거. 그 설날 기념해가지고 2배 이벤트였나 보네. 자, 아직 갈 길 멉니다. 시간이. 아. 나도 시간 없다 임마! 에? 네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아, 그 박수현은 주민 누나죠? 어떤 목소리로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궁금하지? 이리 가까이 와. 안 궁금해? 아, 빡세다 빡세. 맞죠? 더몽클로스. 이제 고정 출석 리스트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무클루스가 대세인 것 같아요. 너무 극혐이에요. 어떤 같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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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뜨거워지. 너 왜 나와? 와, 겁나 빨리 잡았다 이번에. 와,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진짜. 나이스! 기억하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실사다 보니까 하리가 고스트볼도 없어요. 아마 뭐 고스트볼 힘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외전이기 때문에 평행 세계여서 완전히 나의 그 세계에서는 고스트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주민 S급인데 불구하고 너무 빨리 등장했어요. 와, 오늘도 다른 의미로 또 역대급 갱신했네요. 그동안 제가 S급 잡으면 기본 5시간, 6시간 걸렸었거든요. 와, 오늘은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기억하리는 실사 귀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귀신 같은 느낌? 일로 와, 박주민! 사랑을 방해하지 마!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 자, 물부적으로 뚝값 해버려요. 하나 더 봐야 돼요. 환영에 가둬버리는 박주민. 일단은 굉장히 가볍게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로 와! 넌 내 꾸야! 그렇지. 오예! 와! 와, 박주민. 거의 등급값 하네요? S급인데. S급 치동기 전용 아이템까지 딱 들고 왔어요. 안녕, 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박주민. 혹시 개인기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박주민? 환영으로 가상의 공간 만들기. 필살기는요?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사랑의 환영 속으로 불러들이기. 박주민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이렇게 사랑사랑 얘기가 나오냐. 얘가 완전 순정파예요. 얘가 죽은 이유도 또 사랑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남겨놓겠습니다. 기억하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컨텐츠가 올라가는 저녁 8시에 또 시즌2가 방영이 되니까 과연 또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될지 시즌2 보기에 앞서 1을 미리 정주행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주민 파티 껴가지고 필살기 한번 보러 갑시다. 오케이, 박주민 필살기 세팅 완료됐고요. 에스급 새롭게 추가된 박주민 필살기 들어갑니다. 가라 환영술. 영원한 사랑의 힘 박주민. 영원한 사랑의 힘 박주민. 아, 좀 오그라든다. 필살기마저 완전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사랑의 힘이래요. 예. 어쨌든 오늘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박주민 S급 잡는데 성공했고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290이네요? 290? 2500. 잠깐만. 잠깐만? 야, 얘 스탯이 뭐야? 에? 공격력이요. X시리즈급이야. 대박. 지금 인큐버스 X가 공격력 285거든요? 네비로스 X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90에 스킬 공격력 2500이거든요? 오.
와 이걸 박주민이 또 S급 서열 정리 바로 해버렸네. 아 원래는 우리 두억신이가 짱짱 센었는데 얘 완전 찬밥 신세 됐어요. 쩌리 됐어. 뭐 도안이나 이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엄청난 스탯에 박주민 오늘 깔끔하게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동생이 여기 있는데 누나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민 누나 박수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